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요번에 그란데 추가됐죠? 예, 그랜데가 하나 돌 하나 추가됐는데 오 토모 소린 본 고국의 전국 다이묘 기독교 개종회에 남한무역을 펼치는 등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계획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 나왔다고 해요. 오 토모 소린. 일단은 이거 할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고, 그래서 한번 둘이서 가볼게요. 일단 난이도는 굉장히 높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상은 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지는 모르겠어요. 자, 6장 빼고 항속 하나 받고 쉣 포인트가 없네. 아, 이런, 이미 들어왔는데. 뭐 해보지, 뭐. 안 써지네. 잠깐만, 보고 좀 하고 올게. 분명히 백병 뛰어야 되는 상황 올 거란 말이지. 한 명은. 백병, 상황 안 올라나? 일본이네. 어디로 가야 되지, 이거? 장시도 위치 모르지, 이거. 뭐야? 아, 바로 앞에 있네? 오, 저 뭐야? 야, 이거 그 끝자락 못하게 막아놓는다고, 이거. 오, 함정에 빠진 동안 불을 끌수 없대. 저거 하도 그 사람들이 태각선 주차해서 싸우는 거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거 막아놨나 봐요. 워낙 그 주차 포격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거 막아놓는다 그랬거든. 일단 저 주차 포격만 없어도 난이도가 미친 듯이 상승하죠. 애들이 데미지가 많이 박힌다? 지금 세팅도 좀 덜하고 왔는데 요 정도 박히는 거 보면은 데미지가 좀 박히는 편이네요. 와, 야야야, 대포 데미지 꽤 센데? 저 죽는 거 아니야? 태각선 근처에서 붙으면 절대 안 되네. 기동하면서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안녕하세요. 쉣. 부친 대가파. 야 이거 혼자 수리하는 걸로 감당이 안 되는데? 이거는 브금을 켜고 할까? 와, 아따마. 난이도 미쳤는데요, 이거?
거목 조금 있어. 오이타 출신이니까 보스는 나가사키 반대쪽에 있을 것 같네요. 오케이. 추리 좋아요. 이번에도 실패하면 전직하고 오자. 오이씨 미친.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거, 크리티컬 맞으면 나 뒤진다 이거. 저거 데미지 보아하니 크리 맞으면은 간다. 말했죠? 크리 맞으면 간다고. 장씨, 잠깐 취소. 세팅 좀 하고 오자. 자, 세팅을 바꿔 왔습니다. 저기 로버트 파티고 소린 파티. 이거 소린 파티네. 일단 둘이 한번 가보자. 해안가 따라서 내려가야 돼요. 장씨 어디 갔어? 가보자. 레디 박아, 레디. 아, 저기 파티로 가자고? 오케이. 어, 뭐야, 왜 깨졌어? 야, 역시 지금 소린 때문에 지금 사람들 많이 모였네. 근데 여기 수리는 필수인 것 같아. 이거 힐러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레이드 뛰기 직전에 그거 하는 느낌이야. 오케이, 풀팟이다. 아우, 간만에 공방팟인데? 아, 근데 난이도 되게 어렵다 이거. 보스가 파세유탄? 철갑도 있고. 모르겠어요. 지금 댕댕소를 타는 게 맞는지 그냥 거북이로 해야 되는지. 자, 가봅시다. 가자, 용사들이여.
길 아시는 분? 오케이, 자연스럽게 운전 떠넘겼고요. 아이고, 아, 효율수위 바꿔야 되는데. 시작됐군. 아따, 기본 데미지 어마어마하지? 오이, 저 뭐야, 뭐야. 이거 화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게 낫나? 그냥 수리하면서 비비는 게 낫나 이거? 야야야! 크. 여기 회피 안 통해요. 어, 상당히 빡센데. 여기 애들 회피는 안 통하고 안녕하세요. 웨카우술 있으니까 회복하면서 가는 것 같아요. 야, 술이 개빨라. 아니! 아, 나 지금 개트롤 하고 있는데? 잡았나요? 오케이, 잡았대요. 아니, 댕트롤 하고 있는데 지금? 나 그리고 기각서 왜 꺼졌냐? 로나겔 환수로나겔이네. 강비기, 아, 저 단단하지. 잡몹이죠. 저거다. 이거 불 아파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맞겠지? 수리하면서 기존 방식으로.
이거 새 컨텐츠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새로 추가된 그랜드 가나돌이에요. 보스러쉬. 어 잠깐만, 대화지로 뭐가 불타는데? 아 나 진짜 귀찮게 만들어놨구나. 아니요, 물이 손실되고 있어 지금. 대화제 물 손실 생각보다 크네요. 아, 오케이, 오케이. 유튜브 올려도 되나요? 물어나 보자, 일단. 어, 야, 공방이니까. 으악! 헤이, 고소! 와, 직접 한 번에 키는 거 봐, 미친. 당신 말고요. 얘기 안 할 거예요. 몇 번을 얘기했나 그거. 가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잡몹 처리 편하다. 잡몹 먼저 잡아야 되나 이거? 자, 3번 방 타치바나 도세츠 갑시다. 다들 강풍 갑다. 댐지가 뒤지게 막히네. 오이씨, 야, 얘 뭐, 뭐 맞은겨? 여긴 화공선 못 보내나? 뭐야, 저만 스킬 쓰는데? 아, 발뺌. 오케이, 나이스. 보급하고 오면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한번 돌아가서 보급하고 와야 가능하다. 오케이. 아, 또 확실히 빡세긴 하다. 확실히
여기는 확실히 인원이 몇 명이냐가 되게 중요하네. 일단 날짜는 오늘이요. 근데 이거 확실히 힐러 한 명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와, 얘네 술이 개빨라. 모르겠어. 내일 풀릴지 오늘 풀릴지. 자제는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까 물을 좀 빡세게 보급하자. 가자구용. 자,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저기 있다. 자, 오토모 소린. 일단은 잡몹타 견제하고 그 다음 가야겠죠? 기동하면서 잡자. 얘는 그래도 방어하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으니까 기동 될것 같아. 뭐야, 선언 왜 안? 어, 복구되네, 복구되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어, 외과 안 써지는 줄. 오케이, 잠옷 거의 다 잡았어. 아, 근데 확실히 퇴각선은 못 쓰게 되긴 했는데 애들이 맷집이 많이 약해지고 할만해진 것 같아요. 어, 데미지는 그대로인데 애들이 확실히 맷집이 좀 약해졌어. 뭐 보스 맷집은 그대로긴 한데. 이거 주차 되나? 얘 주차 시킬 수 있나? 야, 데미지 안 막힌다, 저거. 큐슈 선교 함대. 어, 나 위험한데? 어, 나 아니구나. 잡몹 맷집이 어떻게 되지? 어, 맷집 약하다, 맷집 약하다.
오케이, 때릴만하다, 때릴만하다. 나 내부 폭발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냐 이거? 아까 한 대 맞은 것 같은데? 와 저거 왜 이렇게 많이 깎여? 재밌네. 재밌어. 아이고! 저거, 그, 한 서너 대 맞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오토모한테 서너 대 맞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어쨌든 장씨 빨리 복귀해. 일단 소린이 990. 그거 공방 어찌 돼요? 680에 750? 어, 생각보다 낮네. 자, 혹시 모르니까 태클이 각 잡고. 썰리는 속도가 너무 빨라. 아이고! 아, 다행이다. 이쪽 탐방 있대요. 그나돌 보스들이 하나같이 좀 불합리해요. 그나돌 보스들 특징이에요. 불합리. 어, 확실히 철갑유탄 방어 있으니까 버티네.
참고로 지금 저희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는 지금 한 사람 오는 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와, 내가 맞으니까 뒤지게 아파. 야, 이거 철갑이 탄방어 중요하다. 이거 겁나 아픈데? 저쪽은 200 데미지 나오는데 나는 2차 폭발만 400 데미지가 나오네요. 맞아요. 여기 지금 여기에 없는 사람은 전투가 끝나면 보상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다들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탄도학 랭작이나 할까? 대보 폭발 너무 아픈데? 일단 아직 물이 좀 있죠? 280개. 아, 나 방금 죽을 뻔했어, 저. 만약 죽었으면 진짜 개민폐임. 오고. 오케이. 자, 이제 외과는 맡기고 내부 폭발 때문에 일어나는 수리만 해줍시다. 안녕하세요. 점마 저거 백병 회피 있네? 저 비비다가 죽으면 보말 전도인데. 이거 응처관 따야겠다. 오케이, 잡았네. 아, 다행이다. 아, 이제 알아서 썰릴 거예요. 아, 난이도는 좀 있는데 재미는 있네요. 예. 근데 진짜 이거 하나 추가된 건가 설마? 안 돼! 자, 뺄게요, 저는. 졸라 아파요. 이거 해병대 한 명은 꼭 있어야겠다. 해병대 하나, 응처관 하나 필수인 듯. 아직 물 많아요. 게다가 이제 공격 범위도 되게 넓어.
걔 물었다. 오케이, 나이스. 도주를 되게 잘해. 지금 앞에 풀리는 순간 바로 비빌라고 지금 앞에서 저러고 있는 거죠. 바로 백병 넣으려고. 잡나? 해치웠나? 해치웠나? 어? 해치웠나? 그냥 이렇게 어렵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물었다, 물었다. 아이고! 잡았나? 오케이, GG. 아, 좋았습니다. 벽해 항해 일제. 어, 버섯 장식. 오, 버섯 장식. 자, 한번 볼까요? 어, 잠깐만, 다음 장 보고. 자, 이게 버섯 장식이랍니다. 아, 이게 뭐야? 혹시 장 보고 하시나요? 자, 일단은 예, 방금 보신 게 새로 나온 보스러시고요. 자, 다음 영상에선 장보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